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아이디어를 연구하라, 계획을 짜라, 성공을 기대하라, 그리고 실행에 옮겨라. 존 S. 하인즈. 오늘도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는데부터 땀이 좀 많이 나네요. 오늘도 상당히 무덥지만,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용산 개발과 제가 생각했을 때 신분당 서북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지금 용산 계획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거의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관련해가지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관련해가지고 좋은, 신문 기사가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신분당 서북부 연장과 그다음에 용산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윤보람 기자님의 용산 정비창 초고층 복합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롯데타워급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서울시가 지난 26일에 이제 개발 구상을 발표를 했고요. 감사스마일이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갖다 두 번을 업로드를 했는데, 하나를 지금 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용산 개발하고 지금 또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또 다른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조 원 정도의 추산이 되고요.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저는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 조성 조감도가 정말 보면서 뭐 가슴이 좀 벅차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 속에 국제 도시가 정말 서울의 한 복판에 그것도 용산 공원과 같이 연계돼서 서울의 한 복판 한 중심에 이런 개발이 된다는 것에 정말 흥분되면서 더 나아가서 고양시에 있으면 고양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가 또 천지 개벽을 갖다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초고층 건물 사이에 공원과 녹지가 들어오고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교통입니다. 이 교통 거점을 조성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구상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4시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융복합 국제도시로 만들겠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지 생태 도시를 구현하겠으며, 세계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3차원 입체교통도시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마트 기술 혁신의 전진기지인 스마트 도시로 조성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종 혼합 실현을 위해서 최첨단 테크 기업이라든지 R&D, 인공지능 연구소, 국제기구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 공간과 마이스 시설, 또 비즈니스 호텔이라든지 e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들어서는데, 정말 이 조감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거지만, 물론 뭐 송도에도 국제도시가 있고 청라에도 국제도시가 있지만 서울에 국제도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국제도시가 꼭 들어와야 되는데, 뭐 강남이라든지 삼성 그리고 여의도에 국제도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용산을 따라올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지금 또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시대를 개방을 용산시대를 시작했기 때문에 용산공원과 그리고 또 용산 청와대가 뭐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용산으로 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용산시대에 맞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박수를 보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용산역과 인접한 부지에 또 미래 항공교통인 UAM이라든지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또 GTX가 제가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것 같고, GTX-B도 지금 재정사업이 먼저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지금 눈여겨보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신분당선을 지금 예타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 올 하반기 지금 KDI 예타가 지금 10월에서 11월에 지금 예타가 1년이 되고 이제 발표를 갖다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7월 26일 날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신분당 서북 연장이 더 가시화돼 있다, 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 개발을 올 가을에 발표를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부동산 지금 약간 좀 하락 시기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가 현재 5개 노선, 경부선이라든지 호남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의 향후 GTX-B라든지 수색광명 고속철도, 신분당선이 추가되는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신분당선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이제 광교에서 신사역까지는 지금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조금 지금 미군 기지 반환 때문에 조금 착공이 좀, 조금 늦춰졌는데 이것도 지금 2027년에 완공 계획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사에서 용산 구간도 빠르면 내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용산 개발을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신분당 석부 연장이 어느 정도 예타가 들어가면 예타에서 이제 본 공사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 호매실을 예를 들어보면 2020년 1월에 예타가 통과됐고 지금 2022년 하반기 내년에 지금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서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를 봤을 때 3년에서 이제 여기 구간을 갖다 공사하는데 한 5년을 넉넉하게 지금 5년을 잡는다고 하면 8년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거의 용산 개발, 용산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시설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용산에서 이제 공항, 김포공항에서 이제 먼저 이제 UAM 노선도 지금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 UAM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도시 인프라도 도시전략에 지금 마련되면서 도로에서는 ITS, 그 다음에 V2X, 자율주행 통신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에는 IoT 기반 관리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율해오던 부지내 주택 공급 규모는 저는 6,000호로 정해졌는데,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주택 공급을 갖다 만호 이상을 하게 되면, 이런 국제 업무, 도시에 걸맞지 않게 국제 업무 기구에 오피스라든지 이런 사무실 관련해가지고 이런 인프라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구지에서 6,000호 정도만 공급을 갖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앞쪽에 지금 이 서부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뒤쪽에 서부 이촌동 단독주택들이, 이 용산국제개발지구에서 빠졌는데 저는 오히려 더잘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공이 5조가 투입해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이제 앞서서 2040년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욘드 조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것이면서, 국제 업무라든지 업무 복합, 주거 복합, 문화 복합 등으로 계획해서 미래형 도시 공간을 창출한다는 게 서울시 구상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계획은 용적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했을 때 800%에서 1,000%가 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민간 사업에서 민간 시행사가 이걸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걸 허가를 안 해줬는데 지금은 좀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고 공공에서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적률도 지금 1,500%가 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월드타워만큼의 높은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으면서 주변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이 가장 많이 있는 강남이라든지 삼성역 주변이 아닌 이제 용산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용산에 들어온다고 하면 한강 조망뿐만 아니라 또 남산이라든지 뒤쪽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보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용산 정비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기존에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공공이 약 5조 원의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부지 조성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민간에게 개별 부지를 하나씩 매각하면서 완성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성이 좋고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좀 적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착공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2023년, 2024년을 갖다가 이제 내년 내후년을 갖다 보면서 아,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신분당선 서부 연장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강남에서 용산 구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언젠가는 뭐 착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용산에서 삼성 구간은 아직까지 예타가 발표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지금 뭐올 하반기에 뭐 기다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 개발 때문에라도 좀 빨리 신분당 석부 연장 예타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예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타 면제로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GTX ABC DEF도 빨리빨리 지금 예타를 갖다가 추진하고, 예타가 안 되면 메타 면제료라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광역 급행 철도망을 갖다가 구축을 해서 서울 인서울을 갖다 할수 있는 수요를 갖다가 좀 분산을 갖다 좀 시키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이게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용산 국제문화지구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반쪽으로만 해가지고 강남쪽으로만 이게 연장이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교통의 불평등이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 신분당 석부 연장은 고양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종로구라든지 평창동이라든지 구기동, 더 나아가서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타운에 있는 은평구타운에 있는 또 분들이 정말 교통의 불평등이라든지 또 여기에 교통 분담금을 또 상당히 많이 은평구타운 입주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신분당 석부 연장은 정말 가시화돼 있다. 그래서 발표만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스마일이 또 길게 이야기 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하나 더 강조를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교통도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이 모빌리티 허브를 갖다가 지상부는 녹지, 보행, 차량은 지하로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제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 체계로 구축하면서 용산이 도심, 강남뿐만 아니라 공항, 수도권 전역을, 그리고 전국으로 연결되는 교통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미래 항공교통 UAM이라든지 GTX, 그리고 지하철, 신분당선, 도로교통 간에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승 거점인 1호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하는데, 지금 용산 개발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용산역의 신분당선 역사를 어디로 둬야 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계획을 맞춰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넣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저는 이 UAM 사업을 저는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인천공항이라든지 잠실, 수서까지 이제 서울 시내 주요 거점을 갖다 연결하는 UAM 노선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 교통체증에 또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완화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제 또 업무를 갖다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좋을 그런 노선이고, 또 해외에서도 이제 용산을 갖다가 정말 그런 비즈니스 그런 전진 기지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향후에 세계 노선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GTX-B도 생각보다 지금 빨리 추진될 것 같고요. 수색 광명간 고속철도는 지금 고속철도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수색에서 광명간 고속철도가 지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데, 여기에 용산역이 이제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에서 신사에서 이제 용산까지는 계획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착공만 지금 언제 하느냐에 달려 있고,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신분당선 석부 연장은 거의 이 지금 용산 개발 때문에라도, 저는 작년부터도 이야기 드렸지만 GTX A 노선과 선로를 갖다 공유하지 않고, 경계성이 뭐 그전에는 많이 부족했었지만 뭐 청와대 개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강남까지 바로 한 번에 갈수 있는 그런 노선이 없기 때문에, GTX A는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삼성역으로 가기 때문에 또 삼성역에서 내려서 또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남으로 서울에서 바로 갈수 있는 노선은 지금 현재까지는 3호선밖에 없는데, 3호선 돌아가는 거고, 또 갔다 섰다 하다 보니까 신분당선의 파급 효과, 그리고 판교까지 연결되고 수원, 호매실까지 더 나가서 이제 봉담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그런 파급 효과는 정말 정말 높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방송을 갖다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지금 벌써 15분이 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수원역까지 거리가 2.7km, 그리고 창릉역까지는 거의 한 12.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1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GTX-A 뭐 창릉역에서 서울역까지 와서 이제 서울역에서 환승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물론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은평구타운이라든지 그리고 평창동이라든지 상명대 쪽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서대문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 뭐 용산역을 갔다 오기에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다. 기존에 있는 3호선을 갖다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환승해야 되고 두번 환승해야 되고 한번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역까지 바로 한 번에 갈수 있는 신분당 석부 현장은 올 하반기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스마일은 물론 제 뇌피셜이고 여러 가지의 그런 용산 개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강남을 중심으로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강북에도 이런 용산 국제업무지구, 더 나아가서 용산 국제도시, 그리고 서대문 마포, 더 나아가서 뭐 은평까지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저희 지금 그 수색에 지금 보면 상암동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MBC라든지 지금 방송 영상 쪽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방송 영상이 이제 상암에서 확장이 돼서 이제 더문이라든지 향동까지 가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산 킨텍스까지도 이제 확장이 될 것이다 그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 용산 국제문지구가 들어오면서 충분히 그런 우리 고양시도 미래의 그런 일자리라든지 또 4차 산업을 갖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고양시는 정말 제가 방송을 갖다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창릉 3기신도시가 이제 막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 이제 창릉 3기신도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창릉 3기신도시가 2027년에 입주를 할지 2028년에 입주를 할지는 첫 입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용산정비청이 앞으로 이제 국제업무지구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많은 그런 것들이 뭐 거쳐야 될 그런 단계들이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용산이 개발됨에 따라 가지고 반사적으로 고양시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고양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들어오게 되면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도 같이 연계되어서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 개발을 많은 분들이 강남을 뛰어넘는 곳이다. 또더 나아가서 이제 용산이 정말 우리나라의 중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차질 없이 잘 추진해가지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갖다 견인하는 그런 최첨단 미래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용산 개발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석부 연장은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